잼. 스페이스 잼. 확인해 볼까요? 와우. 섭컬처 윌리엄. 마술사 이준영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또 이제 공개하기 전에 네. 오늘 제가 마술을 좀 버무려 갖고 오늘 주제를 좋습니다. 네, 공개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책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네. 그래서 제가 타로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타로 카드는요, 그냥 일반적인 타로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 월트 디즈니도 있고요, 워렌 버핏, 비욘세,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하나의 카드로 네. 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장만 뽑아서. 네네네. 제가 이렇게 내릴 테니까요. 네. 스탑 한번 볼까요? 네. 원할 때 네. 스톱이라고. 스탑. 스톱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잘 갖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책을 좀 갖고 왔어요. 책 저기서 뽑아왔거든요. 네 권. 네. 자, 이렇게 네 권의 책 중에서 두 개만 취향 상관없이 찝어주십시오. 얘랑? 네. 얘랑? 네. 좋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저 주고 싶으세요? 요거 줄게요. 요걸로요. 네네. 좋습니다. 자, 하나의 책이 선택이 되었죠, 결론적으로. 네네. 이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또 페이지 하나를 선택할 텐데, 자, 쭉 내려가는 동안에 스톱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톱? 네, 스톱이요. 네네. 자, 스톱한 부분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단어. 우주. 네, 명사 단어는 네네. 이제 우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선택하셨고요. 네. 그 중에 단어는 우주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예측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하나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잼이에요? 소스? 네, 잼입니다. 네. 우주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네. 자, 우주가 영어로 뭐죠? 우주가? 스페이스요. 이게 뭐죠? 잼. 스페이스 잼? 확인해 볼까요? 설마 마이클 조던? 와우! 스페이스 잼, 마이클 조던. 네, 오늘의 주제가 사실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였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잠깐, 이거 신기한데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 마이클 조던을 선택하신 우리 잘했다. 윌리엄님과 네. 또 구독자 여러분, 이 조던처럼 대박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좀 감동했어요, 살짝. ESPN에서 제작하고 넷플릭스에서 풀렸던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 미국에서는 이제 4월 19일 날 풀렸었어요. 더 일찍 풀렸네요. 네, 일요일 날 올해 들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됐었죠? 코로나. 네. 모든 스포츠 이벤트가 중지가 됐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그때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가 나온다? 어마어마했죠. 아, 시기가 딱 적절했네. 정말 잘 맞았죠. 그래서 1부 시청자가 미국에서만 630만 명, 2부는 580만 명, 그래서 와. 1, 2부 평균이 610만 명. ESPN에서 역대로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다큐멘터리라고. 엄청나네요. 네. 진짜. 이제 5월 11일, 지난 월요일에 처음 나왔고요. 매주 2화씩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여기 계시거든요. 동네 농구 전문가. 사실 제작 배경을 들으시면 더 재미있어요. 왜냐면 22년 만에 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우려면 분명히 제작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이클 톨린이라는 ESPN 출신의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만달레이 스포츠 미디어 공동 대표시고, 이분이 했던 것만 해도 영화 코치 카터라고 또 있어요. 되게 2004년쯤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농구 영화고요. 아이버슨이라는 또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넷플릭스에서 방영돼서 인기가 많았었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97년, 98년 시즌에 ESPN에서 당시 이제 프로듀서였고 마이클 조던을 계속 따라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500시간 가까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클 조던에게, 마이클 이제 이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라고 했는데, 마이클 조던이 너무 내 모습이 다 노출된 것 같아서 만들지 마. 방영하지 말라고? 네. 네. 그걸 방영 못했어요. 500시간의 필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그건 그대로 창고에. 2016년 6월 21일 마이크 톨린, 이 프로듀서가 이제 마이클을 찾아갑니다. 무작정.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시거든요. 그냥 샬럿에 날아갑니다.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날아가서 마이클 존을 만나요. 마이클, 이제 시간이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는 어린 친구들이 에어 조던을 신고 다니지만 그 아이들은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라고 이제 연설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 또 되게 감정 굉장히 또 이렇게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아 요즘에 날 몰라? 약간 이제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윌리엄보다요? 저 높나요? 지금 10부작이잖아요. 8부까지를 시나리오를 써서 갔었대요, 사실. 와.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이제는 참 그런 영웅이 됐습니다. 네. 그거를 40분 동안 봤대요. 그러고서 너무 괜찮은데 하다가 오제 심슨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10부작짜리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 10부작이 먼저 성공한 걸 보니까 괜찮겠네. 그리고 아이버슨도 만들었어. 아이버슨이라는 다큐멘터리 보고 울은 적이 있대요. 조던이 오케이 난 당신한테 맡길게 라고 해서 급물살을 타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재밌죠,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시작하고 1화를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도입부였어요. 왕조는 97년 이후 마지막 여섯 번째 우승을 두고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제 영상이 시작이 돼요. 모르는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만약에 마이크 조던이 노력이라는 키워드로 막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97년도에 마이크 조던이 선수들에게 노력을 강조하는 모습이랑 연결시켜요. 조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19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NBA 스타들 중에 마약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당연하게 조던은 절대 한 번도 안 했대요. 오로지 경기, 오로지 승부에만 굉장히 몰두를 했었고. 그러니 지금도 아직도 존경받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진짜 프로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게 NBA라는 거는 어찌됐건 스포츠지만 워낙에 큰 사업이기도 하죠. 신인 드래프트 픽을 잘 받아야 높은 순위의 선수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그게 로터리 픽인데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를 쳐요. 왜냐면 꼴찌일수록 그 로터리 픽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탱킹이라고 해요. 탱킹. 땡깡은 아니고. 근데 조던이 잠깐 다쳤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시즌에. 그래서 탱킹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조던이 나서서 탱킹 절대 하지 마라, 난 끝까지 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이클 조던과 구단주가 굉장히 앙금이 심해져서 은퇴할 때까지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역시 1등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모험적인 사례를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진짜 NBA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조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농구로 이제 진로를 정하고 나서도 키가 안 커요. 고2 때까지 18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저도 한 180 정도거든요. 저 190 아니었어요? 190 좀 안 되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네. 2m 안, 좀 안 돼요. 2m 조금 안 되는데 조던도 2m가 안 됐어요. 키 작으니까 더 드리블도 많이 치고 더 뭔가 스킬도 배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여름에 잠깐 이제 쉬러 집에 돌아가서 쉬고 그러고 딱 돌아왔는데 191이 넘어간 거예요. 와. 갑자기 키가 10cm가 큰 거야. 신이 도왔다. 네. 원래는 가드의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포워드가 된 거예요. 근데 가드의 스피드와 가드의 스킬은 또 갖고 있어. 와. 그러면서 키가 계속 커. 198이 돼. 그러니까 NBA 농구 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시카고 불스 장내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있어요. 선수들 입장할 때 노래가 딱 있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저 노래.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아 바로 또 2화를 또 이어서 봤는데 2화는 스코티 피펜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1편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위기론을 또 제시를 해요. 7년에 1800만 달러라는 당시로는 굉장히 싼 가격의 계약을, 염가 계약을 해요. 피펜은 가족이 12명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집에 내가 좀 보탬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에 장기에 꽤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한 거죠. 92년도 드림팀이라는 팀이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이크 조던과 매직 존슨, 스코티 피펜 이런 선수들이 모두 나오는 드림팀이라는 용어가 처음 썼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연봉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요. 그래서 이제 피펜이 불만이 많았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피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뭐냐면 피펜도 키가 작았어요. 아, 왜 이렇게 다들 키가 작았던 거야, 그렇게 자랐던 선수들이. 그래서 피펜도 고등학교 때까지 포인트 카드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피펜이 13cm가 자랍니다. 몇 달 지나니까 2m가 넘어가요. 역시나 포인트 카드의 스킬은 있고 스피드도 똑같아, 점프력도 좋아. 근데 2m가 넘어 뭘 못하겠어요, 코트에서. 피펜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살림꾼,
왜냐면 코트에 어디에나 있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조던도 항상 인터뷰 때마다 나는 피펜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승을. 이란 말을 계속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포트해주는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코티 피펜이 결국은 2화에서 어떻게 되냐면 왼쪽 발목을 다쳐요, 그 전 시즌에. 근데 피펜이 너무 구단과 틀어진 사이였고 난 시카고 불스에서 뛰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수술을 안 하고 재활도 안 합니다. 난 안 뛰겠다. 피펜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초반에 8경기에 몇 번 졌을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이겼겠죠. 5번, 6번? 그렇죠. 네. 근데 4승 4패를 해요. 아... 네. 미친 듯이 져요. 그러니까 피펜이 진짜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필 잭슨 감독과 조던, 뭐 다른 선수들은 피펜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피펜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는 인터뷰를 합니다. 뭐 피펜이 이제 초반에 부침을 겪고 결국 돌아오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게 이제 2화의 모습이에요. 네. 그의 커리어나 그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마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일단 6번의 우승. 올 디펜시브 팀, 뭐냐면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들 5명을 뽑는 자리에도 마이클 조던 들어가요. 아, 공격과 수비 다 완벽했네요. 다 잘했어요. 조던이 농구 말고도 좋아했던 스포츠. 야구? 야구잖아요. 네네네. 조던이 초등학교 때 야구부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나머지 싹 백인, 조던만 혼자 흑인. 근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셨대요. 앞으로 겪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분 살면서 부모님이 처음부터 그런 단체 생활도 겪어보고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도 또 다녀보고 해봐라 해서 모든 스포츠 클럽을 다 보냈대요. 와우.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냥 단순히 조던이 요즘 세대는 뭐 GD가 자주 신는 신발, 카니웨스트가 좋아하는 조던 신발이어서 조던이 신발 장수로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는 거를 커리어를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다큐를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유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 아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뻔하게 풀지 않았죠. 호기심을 굉장히 유발시킨 거예요. 서사적 구성, 그러니까 시간적 구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건 중심의 구성을 한 거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맞닿아 있으면 시간이 20년의 차이가 나도 연결. 약간 영화 보는 느낌, 확실히 영화 보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그다음 뭐가 나오는 거야? 아, 영상을 너무 잘 찍어. 네. 두 번째는 못 봤던 이야기들, 못 봤던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매니아가 못 봤던 이야기라고 할 네. 정도면 진짜 아무도 못 봤던 이야기네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한 이야기. 맞아요, 편지 쓰고.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막 경기 안 뛰게 해줘가지고 열받아서 집에 가서 막 나 그만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 자전거 타고 가는 막 조던. 스카티 피펜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덩크하는 모습 같은 게 나와요. 그거 진짜 그런 거 못 찾거든요. 이런 새로운 영상들이 나와?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 다음에 화질이 좋아요. 다시 조던이 약간 그때 당시엔 짧은 바지 입을 때거든요. 좀 짧은 바지에 위에 검은색 이제 자기 점프맨 그 마크가 달린 걸로 슛 쏘고 있는데 아 맞다 조던 저렇게 매끈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저한 고증. 당시에 유명했던 선수들부터 지금 유명한 선수들, 언론 매체 담당자, 심지어 누구까지 나오냐면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나와요. 아니 이게 대체 어디까지 인맥이 뻗는 거야? 막 야 약간 잘못 보면 이게 위인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조던은 전지전능했다. 근데 그 곳곳의 양념들로 이런 고증들이 들어가니까 또 신뢰가 있는 인물들이 나오니까 더 또 흥미가 높아지는 거죠. 얘랑도 알아? 막 이러면서. 그쵸. 그 다음에 스태프들, 이 촬영 스태프, 제작 스태프들이 워낙 뛰어났어요. 다양한 어떤 작품을 했던 마이크 톨린 프로듀서, 80년대, 90년대에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던 제이슨 헤이르 감독. 못할 이유가 없죠. 네, 구성도 잘 돼.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리뷰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좀 넘어가는데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가장 네. 많이 만났어요. 아 진짜요? 네. 오랜만에 좀 활기찼나요? 네. 제 어떤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처럼 집콕이 너무 당연한 이 상황에서 10부작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즐거움을 꼭 느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던 집안인데 그것도 역시 극복해 내었고 꿈을 접지 않고 또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네. 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이렇게 동기부여로서도 네. 또 우리의 꿈에도 굉장히 자극이 되는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리면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농구용품이 많잖아요. 그니까 제가 입고 있는 네.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주에서 신발, 조던 1부터 최근에 나온 버전까지 다 제대로 리뷰해드릴게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뭐 신발 얘기만 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정말 비하인드 그쵸. 스토리까지 어떻게 그쵸. 만들어졌고 대부분 이거 가격 얼마고요?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맞아. 아세요? 이런 것만 리뷰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패션 플러스 진짜 실제 있었던 스포츠 이야기들을 같이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섭컬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슛 던질까? 이렇게?